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0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글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두 줄을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Uh, 우리 2019년도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uh, 우리 또 오후에는 잠깐 우리 불론역에 가서 찬양 맺고 하고 왔습니다 uh, 근데 uh, 참 되게 좋았어요 <laughs> uh, 이제 우리 방송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또 이렇게 좀 편집해서 보여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laughs> 아, 아이, 내일 내일 당장은 힘들겠고. 아, 그러면 편집하지 말고 일부를 찍었던 일부를 조금만 보여주면 좋겠어요. 내일. 아, 어쨌든 어, 뭐 반응이요. 프랑스는 진짜 달라요. 한국에 가는 한국에 가면 찬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제 이게 보통 찬양 준비를 많이 해갖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요, 표정이 진짜 관심 가지고 은혜 받고 듣고 있으면서도 에라고 듣고 있습니다. 에라 절대 들킬까 싶어 갖고 표시 안 내면서 에라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준비도 못하고 숫자도 적고 아주 잘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뭐한곡 마치면 막 박수 치고 막 와서 표현하고 우리는 가톨릭인데 이건 너무 좋다고 뭐 이러고 야 이게요 프랑스 확실히 우리보다는 문화 수준이 진짜 높습니다 확실히 높습니다 에, 에, 우리가 문화를 통해 갖고 문화를 레버리지로 삼아가서 하나님 계획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인도를 좀 계속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플랫폼도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꼭 믿는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올수 있는 플랫폼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레버리지가 돼갖고요 다올수 있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강에 하나님의 세털 오늘 두 번째 강의에 교회의 새털. 그다음 내일은 물론 제목은 좀 다릅니다만은 개인의 새털. 이렇게 해서 세 번의 강의를 통해 하고 우리가 조금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새로운 털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오늘 이강 메시지는 교회의 새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예배를 통해서 같이 나눌 말씀이 개인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저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축복소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털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면 늘 이렇게 그 수준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보라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세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한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왜? 사람들 세계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신기한 것들을 보면은 와, 저런 것도 있었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도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짜 무한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세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세트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 보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에 좀몇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이 사탄이요. 굉장히 원내스를 시도합니다. 예, 사탄이 굉장히 원내스를 시도합니다. 이 3단체가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지도자도 다르고, 뭐, 가지고 있는 교리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정확하게 원네스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원네스를 잘 이룹니다. 그리고 종교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원네스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교리도 다르고 교주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굉장한 모양들 쉽게 말하면 우상이죠. 이런 것들을 탁 만들어내 가지고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하고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자꾸 시잖아요. 사탄이 원네스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면은 교회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교회는 뭐 교회 하면은 이렇게 뭐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 사탄은 지금 막 이런 막 성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이래 가지고 막 작품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보금 뭐 작품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죠. 근데요, 성경 안에는 있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은약을 붙잡고 따라가면요, 다 작품을 남겼어요. 모세 안 보세요. 전부 다 은약계 10계명부터 시작해왔고요. 출애굽은 사건까지요. 뭐 세절기까지 완전 복음적인 작품을 남겼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그 성경에는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요, 맨날 싸우기만 싸우고 교회가 아무 힘이 없어요. 사탄은 완전히 원네스가 되는데.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 사탄이 또 노리는 게 있어요. 사탄이 원내스 전략도 쓰지만은 원내스 전략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완전히 원내스 대 원내스 되지 못하도록 원내스 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 분열시켜버립니다. 복음은 분열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환화가 되는 게 정상인데 완전히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교권을 통해 갖고 계속 싸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탄의 원래스 원리, 전략,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어, 싸움은안 돼요. 할렐루야. <laughs> 우리 교회는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때문에 o 원 e 스가 되었고요. 뭐 서로 다른 거 인정하면서도 복음이 복음이라면 다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요이게 교회거든요. 원 n 스가 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사탄이 있잖아요. 속임수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 갖고 믿는 사람들을 잘 그 무너뜨리는 거예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면은 1 2 가지 전략을 통해 왔고요. 내피임 전략.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세상에 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있잖아요. 여기에 삼단체에 어느 종류나 이런데 높이 올라가면 반드시 접신할 수 있도록 접신 전략을 써요.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게 귀신인지 사단인지 이런 거 모르고요. 막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게 막 자기들은 막 굉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진짜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 못 한다 이거는 막 평가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 오직 복음 완벽한 전략을 답을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의 전략에 걸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자꾸 분리되고 싸우고 교권 싸움하고 이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답가지고요 우리는요. 잘하든 못하든 이 목적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교회의 세트를 딱 짜야 되는데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실은 기도 비밀. 교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힘입니다. 이미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이제 주어진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주어진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기도잖아요. 주어진 복음에 그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는 기도의 비밀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다음에 예배당에 이렇게 인도 받을 때는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누구 들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마음에새기라고 기도 제목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면 은다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또 진짜 기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는 공간이 주어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공간만 주어져도 우리가 지금 이 수련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전에 그 장소에 있었으면 수련회 택도 없습니다. 랜넌트 <laughs> 예배 한번 들리려고 가갖고는 막 그냥 바로 그냥 너, 어느 교단이냐 이랬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참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한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우리 진짜 몇번 경험했잖아요.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전쟁, 노예, 포로 그래 갖고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 갖고 진짜 은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 예배도 드리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이 풍성해. 교회는요. 성도들도 똑같아요. 복음 깨달았죠? 이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성도가 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랩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받으여러분들요 분명히 복음은 아는데, 기도의 비밀이 없잖아요. 계속 갈등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약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의 세틀는 기도의 비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몸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완전 체험했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그리고 그로 말미아마 세워진 제자, 3천 제자, 완전 기도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다 기도하러 올라가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 기도 안 했는데 아직. 기도하러 올라가는 요 스케줄. 그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스케줄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다 회복된 걸 거기에 전도문을 여시는 거예요. 안전벨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복음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 스케줄을 짜 가지고 기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영원한 거 일곱 가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성삼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운데 역사합니다 자,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세 가지 저주, 선지자, 제사장, 왕, 삼직통 해왔고,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고 지역 배경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지만은요.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보자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성삼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또뭘 누릴 수 있냐?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염려하지 말고요. <laughs>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갈거 염려하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어디에 묶여 있냐? 지옥 배경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옥 배경이 흑암색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네 번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영적인 배경입니다. 자, 이런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잘안 믿어요. 이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계속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요. 계속 누려야 돼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 눈꺼리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신부 눈꺼을를 보는데 그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우리 배경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그가 없이 내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그런줄 아세요? 그 어린아이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배경에는 천사가 따라다닌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천사들 이렇게 어? 할 일이 없어갖고 저 불로녀에 어? 가고 쉬게 하지 말고. 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갔다가 또 응답 가지고 오고 또 다시 가고 막 계속 바빠야 돼요 영적인 존재라 피곤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빠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허감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리고 일곱 번째가, 천국의 모델이 있는데, 모델 하우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영원한 것들을 기도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로 또 무엇을 누리냐, 이것을 누리시 있는 하나님께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참, 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행동을 고쳐라, 뭔가 회개를 해라, 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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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근데요, 딱 보고 면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행위 갖고 절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놓고, 다 이루어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번쩍 뜨시기 바랍니다. 신분. 신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틀이 다 갖춰져야 돼요. 카인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지는 현장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지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직장 현장에 전문교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세탈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인간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교회의 세탈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치유의 비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성도는 영적 의사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다 영적인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영적인 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왜? 영적인 의사니까. 그래야 마음이 치유가 되고요. 생각이 치유가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는요. 네. 내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정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치유의 비밀 속으로 탁 들어가 갖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뭔가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됐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내가 옛날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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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아니, 나도 모르게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다가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다. 요게 정상적인 겁니다. 음. 할렐루야! 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laughs>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습니까? 어, 할렐루야! 어. 진짜 있잖아요. 치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줘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자를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요. 이 비밀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이게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그 유목사님도 맨날 이 메시지 하면 은날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막한 번은 사도행전을 막 순서대로 일장 이장 하고 삼장 할 때가 딱 됐는데 아니 삼장 하면 미리 본문을 읽어보잖아요. 저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본문을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 주에 안전뱅이를 몇명 만났어. 아니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뱅이 일으켰는데 그 지금 전도자잖아요. 그 하나의 말씀 성취를 맛보고 있는 전도자인데 안전백일를 만나 보세요. 그 희한하다니까요 그 마음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은 했는데, 난 나한테, 나한테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도 일으켰는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평양 시내에서 하다가 안전백일를 만났어. 그래갖고. 믿음으로 내가 일으킬 수 있다 이래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래야 되는데 혹시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안전벨트를 번쩍 들고 힘은 세니까 번쩍 들고 다리 밑으로 가 갖고요. 응가꿈은 내게 없으니 와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하면서팔 팔을 푹 잡으니까 팔 빠진다고 아 나주 나사리라고 난리 나잖아요. <laughs> 김흥동 목사님 도망갔다 는거예요 근데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면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복음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진짜 휠체어 타고 집사님이 한 집배 하나도 아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예, 어느 날 진짜 일어나버린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휘늘어버렸어요. 유목사님 기도한 게 아니라. 집회 참여하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도요. 그냥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집중하면서 막 된다 안 된다 계속고막 어떨 때는 안 되고 넘어졌다가 또막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또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막 요렇게 계속 하는데 요거 계속 하고 있는데 아이 시간이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어느 순간 내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 할렐루야. 진짜 그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요. 영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야 세 번째 육신의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영적인 병자예요. 영적인 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칠 수 없거든요. 실은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가 뭐, 의술 공부한다고 실은 영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힘 있고, 복음 있고, 믿음 있고 하면은요, 계속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영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의사입니까?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진짜 도전한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교회 이런 세트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3호가 23호 3호가 237. 야, 이번에 훈련에 발탁돼가지고 우수 요원으로 발탁돼가지고 <laughs> 어,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한게 아니고 연락이 왔다니까요. 신청하라고. 그래 나도 야 우리 23호 소문났구나. <laughs> 그래갖고 신청해서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인 나가곤뭐 주일날 하여 들어가는데 이 삼칠 근데 이제 이호 어, 팀들한테는 치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막 의사가 되고 막뭐변자를고치고 지금 이 말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힘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으면은 실제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은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말하면은 다른 걸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의사가 될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통해 갖고 뇌를 살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틀린 게 완전 각인 됐어요. 뇌는 감정이 없다잖아요. 뇌는 뇌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 내 속에요.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돼 갖고요. 나도 모르죠.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불신앙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염려한다니까요. 그게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 너무 자연스러워 갖고 오는 줄도 몰라. 감기 오는 줄은 아는데 불신앙 오는 줄은 절대 몰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 이게 불신앙인가 하고 보면 불신앙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이 각인된 거예요. 이걸 싹 바꿔버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나니라. 복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갔고요. 결국은 세 번째, 육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세 번째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요. 평생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요. 막 건강하게 산다 이런 개념의 단순한 개념이 아니고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영적인 건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영원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뭔가 깊은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진짜 뭐가 됐든 간에 깊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시간이 내한테 있는지. 이거요. 꼭 돌아가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메시지를 들어갖고 마음과 생각에 조금 영향이 간다고 이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영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깊숙이까지 이 보금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금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할레, 할렐루야.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육신이 좀 낫고 뭐뭐 뭐 병이 좀 낫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아니 완전히 있잖아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몇번 소개했지만은요, 저도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깨갖고 일어나면은 그때 다 내려놓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는 뭐 해달라는 기도, 뭐 가지고 있는 문제 염려 이런 거요. 아무것도 기도 안 합니다. 어차피 그건 내가 염려 안 해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어때 도망 안 갑니다. 여러분들 염려 안 해도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가까 싶어갖고 여러분들 막 붙잡고 있는데. 그렇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내버려 두세요. 두고 우리마뭐 하면 되냐 주신 신분 건세 축복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이제 어떤 램런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저는 이제 뭐요번에 어, 쇼가 겐이지 <laughs> 쇼가 겐니치가 일곱 가지 핵 여덟 가지 핵뭐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걸 소개했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포럼 할때 저도 그거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유목사님이 초창기때 한번 몇번 소개했던 거예요. 저도 그 생각마다 일어나서 그 합니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강단 메시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저요 저 그거 하면서 진짜 힘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지뿌통 해요. 뭐 자다 일어났는데, 그리고 지금 문제 와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솔직히 일어났는데, 막 희죽희죽 없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감정 가지고 있고요. 저도 똑같이 눌리는 거 눌리고요. 염려되는 거 염려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잠은 안 오거든. 한숨 잤으니까 잠은 안 오는데, 지뿌통하다니까요 그러면 정리할 거 조금 대충 정리해 놓고요. 그때부터는 잔잔한 음악 틀어 놓고요. 피묵상으로 니다 근데 묵상 도간다고 갑자기 막 묵상으로 깨빛 들어가고, 이렇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3절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허감 혼돈 공허. 내 인생이 지금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원래 허감 혼돈 공허였다. 내 인생이 그랬다. 근데 하나님께서 흑암 혼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느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빛을 내게 비춰 주시고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흑암 혼돈 고가 지금까지 계속 무너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그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저절로 깊이 들어가고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의도적으로 계속 생각해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계속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문제 아 그래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야 사단 문제야 그래서 사단의 근세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근세 머리를 박살내셨어 네 머리는 박살났다 이 더러운 사단 새끼야 <laughs> 어디 감이 하나님자녀한테? 이제 그러면서 있잖아요. 깊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깊이고 생각하는데요. 두번이두 번째잖아요. 세 번째 이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로 넘어가거든요. 네피림 시대. 그래, 네피림 시대. 지금이 네피림 시대 아니냐? 내 삐림 시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귀신 접신 막 이래갖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삼단체래 갖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살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전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요렇게 하고 한세 번째 넘어가지요. 또그 다음에 출애키 3장 18절, 네 번째 넘어가지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다섯 번째 넘어가지요. 이렇게 넘어가면요, 어느 순간 복음이 충만해 가지고요. 지금 있었던... 지부등한 거 염려 걱정 불신아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려요. 야 내요 복음의 능력이요 에 나한테 쟤라게 얻다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나를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 안에 나를 복음 운동 속에 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자녀구나.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막 그래갖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 6장1 6절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까지 딱 갖버리면 진짜 성령 충만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보면 은야 이거 그래 뭐 문제 와라. 어? 아무가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남 메시지 딱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요. 또기도수 메시지 딱 보고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깊은 기도.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번 체험해 봐하니까요그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만 탁탁탁탁탁 집어 가지고 있잖아요. 10분 만에 딱 봅니다. 또 알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그걸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 일이 그 메시지를 주셨던 하나님의 그 배경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게 답이라는 이걸 깊이 묵상하는 깊은 기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나쁜 습관,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못 하고 있는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다 포장하고 앉아 있는데, 다 있는 줄 알거든요. <laughs> 예, 어느 순간 치유되게 해 어, 어? 어 야,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 버려요. 깊은 기도. 그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꼭 붙잡아야 될 게, 근육하고 싶은 게 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그래도 훈련이 잘돼 있어요. 말씀 녹취하잖아요. 계속 따라서 듣잖아요. 뭐 집에 가서 보든 안 보든. 어쨌든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도 이제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꾸 늘어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나이제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메시지를 잘 못합니다마는 저는 그거 하나님 인정해요. 메시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면 성취가 된다는 걸저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녹취하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예성이가 예훈이 동생입니다. 우리 조카인데 예성이가 예훈이 동생입니다. 얘가 또 신앙이 좋아요. 그래 갖고 집에서 잘안 나와. 하여튼 영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 <laughs> 근데 요게한테 녹취를 시켰어. 이 야, 요즘은요. 그럼 요즘 신앙이 많이 자랐어요. 이다 녹. 이 말씀을 하나 하나 녹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무리 빨라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다시 반복해야 되고, 그막또 고쳐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계속 이게 듣게 되거든. 그게요, 기가 막힌 특교약입니다. 메시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말씀이. 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되어버려 녹취. 우리 교회도 좀 녹취하는 사람이 누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녹덕제 해갖고 월요일 주 되면은 딱 카톡방에 딱 올리면은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어? 그렇지 일요일도 뭐 올라가든지 월요일 올라가든지 어쨌든 좀 어?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겠지. 그래서 내가 월요일이라고 한 건데 어쨌든 해갖고 올라가면요 거기또 메시지를 들을 때 하고 또 녹취분을 볼때 하고 또 달라요. 예하나요. 시간 없을 때 녹취본 이거 저, 이, 이, 이거 적어놓은 거 읽는 거는요 그게 한한 40분 요즘 제가 서, 성령 충만해갖고 지금 시간이 조금 짧죠 <laughs> 조금씩 길어지는데 해보니까 근데요 한 40분 이렇게 설교해도요 녹취본 읽어볼 때는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아, 이렇게 보면 근데 또, 또 이게 이게 새롭게 또하다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 네. 여리, 여러분들 머리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머리 갖고 재면 안 돼요. 그 여러분들 뭐 i q 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뭐 이게 맞네 틀리네.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면 그냥 믿음으로 받으세요. <laughs> 뭐 맞네 틀리네 계속하고, 뭐이 이.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맹신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요. 네, 참 중요해요. 이 깊은 말씀. 그러면서 세 번째 유목사님 말씀하는 게 깊은 삶이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호흡도 말하고 음식도 말하는데, 그리고 운동도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요것들은 게요 치유의 비밀입니다. 자, 그 치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여러분들 그거 안 느껴집니까? 우리 다락방에 와갖고 다락방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존 교회 가면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거든요. 물론 거기 또 사명자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하고 뭐. 근데요, 우리 다락방만큼 예배 메시지 많은데 없거든요. 근데 메시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신기해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고 집중 신학은 또 해. <laughs> 집중 신학은 할 때는 막 하루에 여섯 <laughs> 개, 일곱 개막 내리 강의해. 거기다 가 그것도 모자라고 집중 합숙을 해. 또 그것도 모자라고 집중 훈련을 해. <laughs> 장로님. <장론이. 웃음> 이해가 안 되죠. 장로님 그말 그 기억 납니까? 우리 처음으로 있잖아요. 저 도빌로 수련회 갔거든요. <laughs> 첫, 수련회를 도빌로 첫 수련회 도빌로 갔어요. 첫수련 우리 이제 장로님 만나고 우리 9월 달에 만났는데 10월 달에 갔거든요. 그래고 제가 메시지 두번 했거든요. 장로님 돈 났습니다. <laughs> 오는 차에서 장로님 그 <laughs> 어, 근데요. 목사님 와수리회 하면은 막좀 뭐가 먹고 좀 놀고 뭐뭐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뭐 하루 종일 앉아갖고 메시지만 듣다 온것 같아 <laughs> 장녀님 기억납니까? <laughs> 근데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요 토요일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지금 장로님저 피곤한데 저 끝까지 앉아갖고 듣는 거 보면요 어, 하나님께서 많이 받고 근데 신기해요 말씀 듣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바뀌어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이 진짜 집중할 수 있으면요, 이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 말씀만큼 변하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요. 뭐 저는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나 뭐 드라마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나 뭐 집중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건다 하는데 말씀 집중이 안 돼요.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이게 막 줄이를 틀고 뭐 기존 신자들요, 우리 훈련에들다놓으면요 안 돼요. 이게 못 빽이에요. 이게 메시지가 안들리면요못 빽이에요. 절대로 못 빽이. 절대 다 도망가 버립니다. <laughs> 집중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훈련됐는지 아세요? <laughs> 뭐 체면 때문에 한장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야, 은혜를 주셔 갖고 지금 계속 이 죽음 속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이제 그거 한두번 하다가 안 하거든요. 못 하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근데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효과가 있어 만병 통치 어?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런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 치유의 비밀. 교회가요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막 영적인 문제로 막 혼란스러워 하다가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집중이 되는 거거든. 됐다 안 됐다 하지만은 됐다 안 됐다 하지만은 이게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왜냐? 고시간표가 그 언제 열지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진짜 이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진짜 이 축복소에 들어가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가요. 전도 비밀인데 아 저는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야, 맞다. 왜 지금 불신자들이 삼단체가 가지고 있는 여섯 가지 털을 유 목사님이 소개하잖아요. 여섯 가지 털. 레버리지, 그다음에 뱃살 뭐래 갖고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뭐 어려운 거고 막 영어고 막이갖고막 뭐뭐 평상시에 쓰는 단어도 알고 막이갖고 지금 별로 뭐 와닿는 단어도 아닌데. 그래도 계속 듣다 보니까 어 맞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신자로. 이 야, 진짜 맞네. 이 야, 저거 진짜 불신자들이 다 잡고 있네. 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갖고 그 여섯 가지의 쉽게 말하면은 그 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느냐 이번에 우리 유럽 집회가니까요 산업인 대회 메시지 나오면서 있잖아요 이게 메시지로 툭 나오는데 저는요 마음에 이야 그래 저게 복음이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야 그래 여러분들도 들었습니다면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 단체는 레버지를뭐 모든 엘리트나 이런 것들을 막 지렛대로 활용해 갖고 막 모든 흑암 문화를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레버리지는 하나님의 지렛대는 모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전도의 문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 되고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 그게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도 전도의 지렛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나면서 안전뱅이 되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 사람 누구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아니, 죄지을 시간이 없었어.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어유 본인은 죄지을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죠?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언제나 죄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렛대, 지렛대 레버리지, 교회의 레버리지, 하나님의 레버리지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이 메시지 썼는데요 진짜 가슴이 강하고 와도. 그렇지, 저게 그 레버리지 뭐 인재 뭐 이러니까 막또뭐 인재가 있어야 되냐?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활용합니다 이야 이게요 진짜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려 교회의 세트를 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릇을 뭐 그릇을요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교회의 새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트랜스미션 쉽게 말하면 막 전달하고 현장에 쫙그 있잖아요. 이게 치유하는데 심지어는요. 모든 불신자가 트랜스미시.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요, 이게요, 전도라니까요. 얼마나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넓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제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 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이 신앙입니다. 안 믿는 신앙, 그 불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안 되는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말고 이 축복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갖고 막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냅런트를 통해서 노바디의 작품을 주시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냅런트에게 노바디의 작품. 아무도 할수 없는 그 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프랑스에 와 있는데 모든 TCK를 하나님은 플랫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속에 딱 들어오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 이번 주 주일 2부 그리고 본부 1부 메시지가 과거, 현재, 미래가 숨겨진 곳이래갖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가 숨겨진 곳. 그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기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을 찾아내 버리면은 과거가 다 살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미래가 다 준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숨겨진 곳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요. 진짜 언약 붙잡고요. 어떤 것도 핑계 삼지 말고요. 뭐 내가 나중에 뭐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지금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 그 모세가 언제 응답 받았느냐? 홍해 앞에 섰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광야에서 다 받았습니다. 완전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완전 낮아져가지고요 아직 복음만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모세그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그때 모든 답을 다받은거예요여러분려요 지금 이, 이 자리 뭐가 안되는것 같은데 막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가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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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아0 나는 이게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도 잘 몰라갖고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또막 영어 사전 찾아보고 막 이랬다니까 요 이게 뭐뭐 뭐 샐러드에 뿌리는 건가 <laughs> 아 <아웃소식. 웃음> 그랬다니까 모르니까 근데 이 기업하는 사람 다 알들만. 그래갖고 아웃소싱 외주 주는 걸 말하는, 뭐 보통 그런 게 쓰, 그때 쓰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직의 응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오직 붙잡으면요, 모든 분들이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여기서 재창조의 응답이 오고. 이게요 전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꾸 열두 가지 틀에 묶여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아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뭐또뭐 어? 뭐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청소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어직을 찾아버리면은 그 사람이 그 있는 현장을 축복해버려요. 청소부라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지? 이거 실력 쉽게 말하면 스펙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이 됨 버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고요 완전히 문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요 교회가요 기도의 샛들 기도의 비밀 주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걸 다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살려 나가고 기도하고 방향 맞추어서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 우리가 천천히 가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가 좀 천천히 가는 편. 괜찮습니다. 천천히라도 이 바르게만 가면은요. 결국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양 붙잡고 여러분들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조금 천천히 가고 어떤 사람은 좀 빨리빨리 들리 들리 가고 어떤 사람은 신중하게 가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 방향 목적 이게 맞는지 진짜 복음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결론 딱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치유.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치유. 영적 치유가 참된 치유입니다. 예, 성령 충만 받으십시 내일 우리 개인의 틀, 개인의 세트를 얘기하면서 이 영적 비밀, 영적인 개인의 성령 충만 이런 비밀들을 좀 다루게 될 건데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첨된 치유는 뭐냐? 위음입니다 믿음.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구원하신 겁니다. 함께 임만누 축복을 해오가는 거죠.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거는 나와 함께라면 이거는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와 함께입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네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요 이 축복 누리고 이 영답 받고 이 축복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이 비밀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요. 그래갖고요 마음에 뭐 빨리 되고 안 되고 됐다 안 됐다 뭐또 되는 부분 있고 안 되는 부분 있고 이러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갈등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드러나야 또 치유가 되는 거니까 괜찮다니까요 꼭 말씀 붙잡으세요 꼭 은약 붙잡으세요 또 그럴 때일수록 더 꿇어 엎드려서 강남 메시지 붙잡으세요 그래갖고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보음하는 단체가 맞고 우리 교회 강단에서 계속 보금이 선포되는 게 맞고 맞냐 이거는 꼭 확인하세요 그게 맞으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맞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주 인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019년 한 해가 쭉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일, 많은 응답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캠프 나갔습니다. <laughs> 야, 진짜 어, 조금 이따 한번 틀어주세요. <laughs> 어, 그래갖고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거기 쓰가지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다로 나오더라고. 자, 이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조. 야, 사람들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하면서 좀 바로 기획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진지 시간표. 그리고 또 12월 우리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주일이 됐든간에 우리 지금 생명 초청 어? 성탄절칸타또또한번할 겁니다. 그때는 전문가도 좀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어? 맛있는 음식도 좀 마련하고, 이래가지고 불신자, 뭐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체의 뭐 축제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김성사님도 오세요. <laughs> 뭐또 스탬 나가게 하면 올수 있으니까, <laughs> 저녁에 가고 <가서> 누나가 <너> <laughs> 이러면은. 바로 이렇게 보라기 하고 <laughs> 어쨌든 하나님도 올라가고 <laughs> 군대 한번 더 가야 되는데 <laughs>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한 시간 쏟으 또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짜 자체적으로 캠프도 되고 자체적으로 전도도 되고 자체적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는 이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예배 때세 번째 메시지 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계속 순서대로 해왔는 그 본문 가지고 세 번째 우리 진짜 개인의 세틀을 어떻게 짤 것인가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시고 은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틀 속으로 또 교회의 세틀 속으로 하나님. 우리 개인 개인을 향한 개인의 새틀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틀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완전히 남한테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한테 쏙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거기 때문에, 진짜 찾아서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또 산업인들 일꾼과 제자들 렘넌트들 어린 용운들의 일까지 하나님 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축도로 우리 예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포럼 잠깐 하고 우리 저녁 먹도록 그게 하겠습니다.